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오늘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지금 배경을 좀 찾아야겠어. 더러워서 미니가 있는데요. 언니 잘라가. 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반가반가. 네, 오늘은 주말이고요. 어제 술 먹고 어제 미치 그 뭐시기냐 만두 전골 술 라이브를 했죠. 취했어? 그리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수빈씨? 12시입니다. 내가 12시에 일어났지, 언니는 2시에 일어났잖아. 다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슬근슬근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 피자랑 같이 오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피자를 시켰어요. 얘는 착한 피자? 원래 7번가 피자 시키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맛있거든요. 근데 배달 지역이 아니래요. 저 착한 피자, 고구마 피자 시켰고요. 여기 세트 메뉴? 아, 언니 더러운 건강이 나와버렸어. 맛있어? 고구마 큰 거 먹을래. 버려야 되는데 저거. 진짜 인성 대박이다 진짜. 쇼핑이 엄청 두꺼워. 도우도 좀 두껍다. 왜? 도우는 얇은데? 좀 두꺼운 거지. 그래? 이건 아니잖아. 나 아빠 말하려. 이거 시켜 먹을 돈은 있고. 이거라고 그러지? 조금 맛도 있는 하나 더. 내가 예상했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엄마 어디 갔어? 사냥이라고 그랬어. 얼마예요? 27,900원. 고구마 잊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억지로 왔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오이는 안 먹으면서 피클은 왜 먹어요? 그러게요. 진짜 귀찮아. 네, 지금 CGV에 영화 보러 왔어요. 무슨 영화 볼 거죠?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었나요? 아까 배민님이랑 같이 시킨 카페 이름 뭐였죠, 언니? 화이트 헬리. 수구요. 간절한데? 생크림이 훨씬
깔끔하게 먹는, 잘라먹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 깔끔하게 잘랐어. 이렇게 자국에 남는데 언니는 일자로 깔끔하게 먹잖아. 수국 진짜 신기하다. 처음 먹었어. 근데 난 수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왜 수국을 이렇게 써? 네가 수국을 먹고 싶대서. 딱히 언니 딸기 우유 하자 그러지 말랬어. 헐크처럼 생겼어. 조심 좀. 손을 치우셔야죠. 오잉! 라면에 김치를 안 넣었는데 웬 김치지? 근데 만두였네. 매워. 고추도 넣었어. 청양고추. 몇 개 넣었어? 네 개. 세 개인가? 이번 청양고추가 센데. 잘 끓었어. 인정? 개인정. 야식은 라면입니다. 야식은 라면에 파김치. 매운 향이 올라온다 해야 되나? 아 진짜 잘 끓었다. 쿠킹. 환상인데? 왜지? 나 원래 라면 못 끓였는데 왜 오늘 잘 끓였지? 알아냈어. 오늘 라면 맛의 비결을 만들었어. 오늘도 청주 미친만주 사장님이 힘내주셨습니다. 만두 차가워. 차가워? 응. 내 건 뜨거워. 와 오늘 계란도 잘했어. 이거 봐. 계란 안 터졌어. 넣는다? 응. 와, 나 계란도 예술로 넣었네, 진짜. 얘네 너무 시간. 얘네는 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뭐 음식물 껍데기라든지 포장용기 등등을. 쓰레기는 아니고 음식물 포장용기. 그게 쓰레기 아닌가요? 등등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써있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었나요? 개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니 당신은 0칼로리입니다. 효비 인증.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이 끝났네요. 정말 별거 한 거 없었지만 열심히 먹었다. 우리 영화도 봤어. 되게 열심히 살았죠. 오늘 운동을 갔다 왔으면 딱 진짜 열심히 사는, 자기관리 잘하는 현대 도시인인데 운동을 안 했어. 하루에 반나절을 자고 날려버리. 맛있다. 먹을 거 없나? 월요일부터는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아야지요. 그러면 안녕. 안녕.